소형 굴착기와 채소 이식기, 농업용 운반차와 로더, 거기에 트랙터까지 농기계 임대를 담당하는 사업소장이 농민이 아닌 자신에게 임대한 장비들입니다. 평창군은 감사를 통해 소장이 지난 4년 동안 농기계 13대를 510일 동안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곧바로 소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 평창군 인사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소장의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평창군이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겁니다. 값비싼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그것도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반복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농기계를 방치, 훼손까지 했고 이 같은 행위가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판단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성실의 의무, 그다음에 품위 유지의 의무, 같이 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지침에 의해서 징계 양정 기준이 확정이 돼서 파면까지.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해당 소장은 공무원 재직 시절 장목반을 거짓으로 만들어 자신의 마을에 수억 원의 농기계를 지원했고 수요조사 없이 쓰지도 않는 농기계들을 해마다 매입해 방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 여부와 업체와의 결탁 의혹 등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들어가서 모든 게 시원하게 해결이 돼야지만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농기계 사업소를 신뢰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평창군은 파면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는 이어가겠지만 형사고발 등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막대한 혈세 낭비와 각종 비리를 제대로 뿌리 뽑지 못하고 징계 하나로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